이런 드론으로는 진짜 신기한 자동차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BMW 2세타 300. 이 차는 믿기지 않겠지만 브랜드가 BMW예요. 배기량은 0.3리터에다가 출력이 13마력, 게다가 토크는 2kg, 중량은 400kg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은 한 대 뽑고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빨강색으로 주문을 클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55년부터 62년도까지 생산된 마이크로카고요. 원래는 이 차가 이소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1950년대에 재정난을 겪고 있던 BMW가 직접 이소를 찾아가서 자기들도 이걸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라이센스를 따내서 만들어낸 자동차죠. 이게 지금 감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인기가 많은 자동차였어요. 전면 물어보시면 넓적한 본넷이 아니라 문짝이 보입니다. 앞에 달린 건 문이에요. 열 수 있어요. 라이트는 양쪽에 두 개씩 달려있고 반짝반짝거리는 사이드미러, 그리고 앞에 보시면 철봉이 이렇게 튀어나와있죠. 얘가 범퍼 대신 역할하는 것 같아요. 손잡이와 BMW 마크 2세타 300.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작고 납작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바퀴가 두 개 달려있고요. 이쪽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마개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다가 기름을 넣는 거겠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열기 탈값 그렇지. 보시면 핸들이랑 문짝이랑 이렇게 붙어있네요. 문을 닫으시면은 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열면은 핸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고, 따라서 타고 낼 때 핸들에 옷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 나름 2인승에다가 수납 공간도 있어요. 밑에 뭐 악셀이랑 브레이크랑 뭐 클러치랑 다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기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짝을 닫아볼게요. 아하,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오, 소리는 좋아요. 보시면 제로백이 없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 스타트. 제가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어요. 80km 돌파. 지금 보시면 87km.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로백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00km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젠장. 마침 눈앞에 점프대가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참을 수가 없죠.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여기까지. 정말 완벽한 착지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차체가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핸들을 돌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좀 과격하게 확인해 볼게요. 80km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핸들이 잘 돌아갑니다. 여기서 핸들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저절로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때 당시에도 드리프트 문화가 있었다, 물론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속도가 너무 답답한데 제가 내리막길을 내려가 볼게요. 이 친구에게 신세계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00km 돌파. 이 차를 타고서 1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요. 140km, 150km. 이런 친구 보시면은 이런 느낌. 나무를 잘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나무를 잘 피해야 돼요. 나무를 진짜로 사고 안 났어요. 아직까지 보시면은 안전하게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개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리어윙도 달 수가 있는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세미슬릭 달아드릴게요.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근데 바꿀 게 있나 이게? 보시면은 휠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쪽 휠 크기는 최대한 크게, 그리고 뒤쪽 휠도 최대한 크게.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10단 장착 완료. 동력풀업, 레이스용 자동장치 장착 완료. 브레이크풀업,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틀바 풀업, 뒤쪽 안틀로바 풀어. 다음에 세시는 달아드리겠습니다. 캠축 풀어, 실린더 풀어, 레이스용 터보 장착 완료. 리스트릭터 플레이트 제거해드릴게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13마력에서 668마력으로 9m. 보시면 제로백 3.2초, 최고속도는 229km. 잠시만요, 제가 기어비를 살짝 바꿨어요.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8km. 제가 바로 내리막길을 내려갈게요. 과연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을지. 출발 스타트. 120km 돌파, 140km 돌파. 안돼 안돼, 차가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튼튼해요. 죽지 않아요. 150km 180 190km 200km. 안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해요. 감성 튜닝이 필요한 순간이죠. 제가 디자인을 바꿔드릴게요. 보시면 개성 넘치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토마스, 이제 진심으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토마스가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출발. 보시면 60km 돌파, 70km 돌파, 130km 돌파. 파이팅. 벽에 박으면 안 돼요. 아이쿠, 정말 안 돼. 이런 진작 안 돼. 보시면은 제가 기차에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0km 돌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눈앞에 절벽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뛰어내려야겠죠. 여기서 스타트. 나이스 샷. 아이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스타트.
보시면은 절벽 밑으로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아, 차 안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속은 되게 투명하네요. 바로 레이스 들어갈게요. 보시면은 제규어 D타입 쉐보레 콜벳. 뭐야, 이상한 게 많이 왔습니다. 출발하트. 보시면은 제 차가 제일 눈에 띄는군요. 뭔가 기분이 좋아요. 나오시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보시면 제 차가 지금 제일 빨라요. 파이팅. 아, 근데 핸들링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돌리면 저절로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바퀴 들어가고요. 바로 오른쪽. 아이쿠. 아, 나 정말. 보시면 지금 꼴찌. 오케이. 그래도 출력이 좋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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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아, 정말. 보시면 저희 팀원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핸들링이 진짜 완전 극악이에요. 출력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차체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지경입니다. 5, 4, 3, 2, 1, 리타이어. 제가 이번에는 드래그 튜닝을 받은 다음에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보시면은 아폴로, 니오, 페라리, FXXK, 스피드테이, 포르쉐, 코닉세그, AMG1까지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보시면은 제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다른 차들이 저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코닉세그, 페라리 그냥 전부 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차들이 추월하지만 못 따라와요. 여기까지 1등!